경기도가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세 번째 경기 희망 글판을 내걸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외벽에 내건 경기 희망 글판. 감성적인 글귀가 부드러운 서체와 어우러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줍니다.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경기 희망 글판은 경기도민이 모델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찍은 광고는 처음이라 특별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 광고를 찍어서 너무 좋았어요. 마스크 꼭 잘 쓰고 코로나 행복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온라인을 통해 도민 참여형 공모를 받아 오프라인 글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번이 세 번째 경기 희망 글판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와 또 경기도라는 그 이중적인 메시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한 우리 지역 상권 경기도 살리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번째로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걸었고 이어서 6월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경기 희망 글판.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 희망 글판을 통해 다채로운 기획과 좋은 메시지를 발굴하며 경기도민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